양규는 원군도 없이 한 달 동안 모두 7번을 싸워서 거란군 1만 6천여 명을 죽이고 포로가 되었던 고려 백성 3만여 명을 구출하였으며 말과 낙타와 병장기를 노획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. 이렇게 양규 장군이 계속 승전을 이뤄냈었습니다. 그리고 거란의 진영이 물러나면서 양규 장군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고 양규 장군과 김숙흥 장군은 종일 역전하였으나 군사와 화살이 다 떨어져 온몸에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습니다. 하지만 이들의 활약으로 거란은 돌아가면서 크게 패퇴했고 장수와 병졸 태반이 전몰했습니다. 수레도 돌아온 것이 드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거란이 물러나고 현종은 나주에서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.